이제 친구들이랑 청첩장 모임도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우리나라 티켓 발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2등을 시작합니다. 중국이랑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어. 오, 미티. 미티 오늘 어디 가는 날? 지리야. 집콕. 지리 오늘 집에 있는 날. 지리. 아이고 귀여워요.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예요. 일단 처음은 아드망 마린캘프 결혼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양가 부모님에게 이제 선물도 하고 이제 감사함도 좀 전하는 그런 의미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지금부터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번에 저의 차례예요. 어디가 오늘 쇼핑하러 가? 반짝반짝한 거 사러 가. 진짜 백화점 사러 왔지롱. 자, 바로 명품관으로 갑니다. 베이지 골드,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세 가지 골라서. 이거는 지금 56호예요. 그래요? 저희 IWC 왔어요. 저희가 예물 시계로 IWC를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계줄을 바꿔 놨습니다. 짜잔. 그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검은 판도 차고 다 있거든. 이쁜 걸로 잘했네. 그게 이제 친구들이랑 청첩장 모임도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아, 청첩장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눈앞이 아찔해지네요. 오늘 친구들도 슬슬 이제 만나려고 하니까 이 브이로그로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첫 카메라를 켰어요. 그럼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제 주변에는 직장인 친구들보다는 이제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더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점심부터 크리에이터 친구들을 만나서 청첩장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짠! 잊지 말아야 할 청첩장도 챙겼고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여권형으로 뽑았어요. 보자마자 완전 이건 우리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총 300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갈 거예요. 짠!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다. 어떻게 이런 꽃을 또 사왔어. 선착순. 난 컬할 걸. 아, 너무 예쁘다. 아, 이뻐라. 유치까지 왔어. 아이고. 나 벌써 받아? 네. 어머. 어머, 어머. 입국 심사. 입국 심사 할 거야. 맞아, 기간 만료일이 포에버거든. 기간 만료일이 포에버여서 이거 먹어가지고 친구들이 막 킹 받는다 그랬어. 진짜 웃겨. 너무 오그라든데. 내 남자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내 친구들은 못 일어나. 오전 11시면 아무도 못 와. 오늘도 청첩장 모임인데 오늘은 있을제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혜민 언니랑 그리고 우리 폐주는 포토 희경님이랑 우리 허슬장님 같이 이렇게 같이 볼. 요기 하나랑 리조또 하나랑 그리고 하나랑 저는 샐러드도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제 다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이게 웨딩나라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와, 너무 좋아. 난 희경이도 받으러 와요. 입국 심사는 면제고요. 나는 정답하건대. 정답하건대. 세상이 다 겨울이어도 우리 사랑은 늘 좋은 것처럼. 아니 줄에서 선생님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2차 왔습니다. 여기 끝나서 왔다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비치즌 했던 언니들이랑 친구들이랑 압구정에 있는 도쿄등신 가서 저녁 먹으려고요. 맨날 일하고 출근만 하다가 오랜만에 또 주말에 나간다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또 예쁘게 꾸미고 만난 언니가 아가가 있어가지고 아가 콩콩이 선물도 사가고 있어요. 너무 이쁘다 콩콩이. 6분 말했죠? 네. 우와! 이 안에 늦었어! 어, 찍는다.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 언니 오늘 너무 예쁘다!
오늘 상견례 날이라서 이렇게 과일 바구니 두 개랑 꼬꼬마 실랑근님. 오늘 약간 메이크업도 많이 안 했어요, 일부러. 이거는 제가 선물 받았어요, 어머님한테. 진주 귀걸이 세트. 떨립니다. 떨려. 오이, 멋있어랑. 어때, 나 오늘 상견례 프리패스는 아니더라도 하이패스 정도는 되겠지? 프리패스. 프리패스는 바라지 않아요. 하이패스 정도만 돼도 감지다 쓰지. 이렇게 하고 소매 끝동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중에서. 뭐 하나 보는 게 아니라 패스 리메이크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아주 화려하지도 않고 저희 하나는 또 요걸로 골랐습니다. 이 속마음에 든다고요? 속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이뻐라. 스카프도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가방은 지금 포장 해주러 가셨고 이거는 지금 컨디션 체크해 주셨습니다. 너무 예쁘다. 오늘 보여야 알았어. 로고 보여줄게요. 네, 갑시다. 아, 저기 엘리베이터. 어, 신나네. 이 슈트 W라는 곳에 정장 마치러 왔어요. 오, 얘 예쁘다. 여기가 슈트의 조금 마추리 버전. 저희 정장도 맞추려고요. 저희 아빠,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아버님, 그 남자친구 것까지. 테일러샵이랑 스투샵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 진짜 많네. 오. 그리고 호텝입니다. 아니 나 요즘에 청첩장 모임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내가 요즘에 모자이크 할 거라서 괜찮아. 나 멘트가 있어. 내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 웨딩나라 티켓 발전이 발전이 왜 몸살을 치는 거지? 손가락 펴. 웨딩나라 티켓 발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손에 땀나. 저희 퍼스트 클래스 같은 마음가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야 되는 거 알지? 버선 준비해라. 버선 준비하는 거 알지? 셀프도 안 먹어요? 빨리 먹으란 말이야. 동아제약에서 나온 셀프렉스 에센셜 프로 우먼 영양세라고 안에 비타민 A, B, C, D, E가 들어가 있단다? 아연이랑 엽산도 들어가 있어서 요 한 포로 영양소를 전부 다 채울 수 있단다? 바로 총각 비타민이지! 이엔에프피 머갈 꽃밭 뉴이야 뉴이야. 왜 제이 같아? 굉장히 약간 입금용 제이는 되더라고. 나도 월급 나고 일주일 전 빡세게. 맞아, 금융치료 받으면 다 제이 돼. 나는 금융치료 받으면 파워 제이 되던데. 아니 회사에서도 내 텐션 안 맞춰줘. 내가 기회가 내놓으세요 이러면 네. 기회가 내놓으라고요 이러면 네. 나만 너무 신나잖아 회사에서. 회사에서 누가 신나? 맞는 말이네. 회사에서 누가 신나? 전날 자기 전에 그 천장 보면서 내일 더 출근이다. 아, 이래서 대표는 출근 도장만 찍고 가야 돼. 여기는 거의 붙박이장 수준이거든. 저녁도 먹고 가 나랑 먹고 가. 대전 내려가고 고기랑 좀 사가지고 저 이제 예단 넣으러 갑니다. 아까 반반씩 먹었어. 그러니까요. 우와 너무 야, 맛있겠다. 이것도 지수가 지수가 너무 먹는다고 사왔죠. 세상에. 되게 브이로그 찍어야 돼. 무슨 브이로그인가? 나 청첩장 브이로그인데 오늘 주선자님 선물 사러 오는 브이로그. 둘이 근데 너무 어색한 거 아니야? 아, 예. 우리 어색하네. 저기 에루샤 빼고는 다 돼. 에루샤 빼고는 돼. 에루샤? 어. 디올도 어? 안 된다 그랬어. 내가. 아, 디올도 안 돼? 디올도 안 돼. 안 되잖아. 정해져 있어. 아, 정해져 있어? 그래. 형이가 주선해줘 소개팅 해줘가지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선물을 사주려고요. 이거를 보고 왔다고? 어.
너 스타일 아니지? 어, 내 스타일이 전혀 아니야. 내 것도 사주나? 나? 어. 내 것도 사주나? 안 돼, 안 돼? 다 늦었어. 말로 결정.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그럼. 흠집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알죠? 어, 샤넬 이뻐가지고 1번이랑 블랙스 썼나? 4번 샀어요. 손만 아닌가? 네, 요걸 내주세요. 저 오늘 만지랑 혜성이랑 예솜 언니랑 소장이 찍으세요. 그렇지 못한 손님. 저 심지어 야구 구찌 입고 왔거든요. 인천. 아, 그러네. 인천 오셔서 있네. 이걸 입고 청담이 올 때 한 번도 없었다. 한 번에 이렇게 입고 왔는지. 죽어버렸어. 누가 고른 건데? 내가. 되게 퓨처리즘한 느낌. 나 너무 궁금해. 꼭 이걸 사야 되겠냐고. 나는 근데 오늘 되게 여러 가지 봤거든? 이게 마음에 들고. 실버야 설마? 아니야. 블랙이야. 다행이 블랙이야. 약간 이걸로 마지막 뚝배기 깨질 것 같은 느낌. 시인이 다 박혀있나?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명품 들고 뚝배기 같은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얘들아. 저 덕분에 너무 시집 잘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 깜짝이야. 나 이건 줄 알고. 아, 뭐야. 예쁘네. 예쁜데? 멋있는데? 오빠가 용납하잖아 처음에는. 왜? 나도 약간 용납 못해. 승인하지 않았어. 가방 명품 매장을 다 돌았는데 하나같이 계속 이 호보백을 보던 거야. 아, 명품 매장? 어. 아니요, 진짜 취향 한결같다. 저기 야, 맛있겠다. 아주 맛있어. 감동적이야? 기다려. 우리 희카라 입금을 환영합니다. 감동적이라면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어. 신발은 없고요. 그러시고요. 제가 퍼스트 클래스 같은 마음에 찜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니 이거 왜? 네. 아니 이거 진짜 입국하는 것 같아. 나 해외 가는 것 같아. 이 정도에서 바이오 어쩌고 딱 찍고 여기. 저 입국 심사요. 저 이제 청첩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그때 했던 거. 저희 외빙나라 입국을 환영합니다. 저희 티켓 발급 완료됐고요. 저희 들어오실 때 신발을 벗고 들어올 수 있고 퍼스트 클래스 같은 마음가짐으로 오시겠습니다. 대단한데 승무원이 발음이 너무 느려요. 죄송한데 지금 여기 뭐 맞아가지고. 어, 이거 파란색 외교관 여권 아니야? 아니, 네, 이거, 이거 신형 여권. 그래서 오전 11시는 아무도 못 일어난다. 저 크리에이터 맞춤용으로 오후 5시. 여러분, 널널하게 결례비 찍고 올 수 있어요. 그러네, 그러네. 붓기 빼고 올 수 있고요. 나가던데, 세상이 다 겨울이어도 우리 사랑은 늘 봄처럼 따뜻하고, 가끔 여름처럼 뜨거울 겁니다. 밥이랑 미역국인데 바로 드릴까요? 나중에 드릴까요? 에뛰드 공주 일기. 공주 끝난 지 지금 6년이 넘었네. 우리 허 실장님이랑 빨리 자기소개해줘. 어떻게 해야 돼? 아, 뭐 이름처럼 해야 돼? 아. 난 유호야. 아 뭐야? 원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었잖아. 나 영현이에서 이제 활동명을 유호로 바꿨지. 뭐야 대박. 완전 감동. 대박. 열어봐. 이런 서윗한 사람. 뭐야? 오, 감동이야. 뭐야, 뭐야. 나 내가 청첩장 들어가서 내가 받은 처음이야. 아, 진짜? 진짜 처음이야. 난 처음 받아봐가지고. 와, 스윗하다. 감사합니다. 어, 저거 향 진짜 좋은데. 진짜? 제가 맨날 다녀다닐게요. 데일리로 딱 좋을 것 같아요. 향수야? 자, 오늘 또 제대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숟가락 좀 얹을게요. 결혼 축하해요. 와, 케이크 받았어. 와, 케이크 뭐야? 나 지금 케이크 처음 받아봐. 아,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저 회사원 아저씨 장혜수입니다. 외빙나라 입금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한남 선녀다. 나도 이 나라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만 살겠지. 또 오늘 청첩장 모임은 미닝이랑 똘미
갑자기 아, 카메라? 어, 나 청첩장 모임 다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 굿! 메딕나라 입국을 환영합니다. 정계리아 생겼어요.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처음이에요. 아 역시 우리 아기 셀럽인지 나 있어. 웨딩홀 이름도 너 웨딩홀. 아 저기 저 웨딩홀도 셀럽이라 그래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아 한참 마시면서 갤럭시 19 출발은 오후 5시 딱 맞다거든요? 아니 제이미 결혼식에서 그런 줄 알고. 맞아 맞아. 아 그때도 진짜 웃겼어. 다들 브이로그 찍고. 오전 11시잖아? 그 누구도 갤럭시를 못 찍어. knocking out another year of new loss, broken hearts and crazy, crazy rides.